네, 안녕하세요. 솔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는 손가락 다쳐서 그런 거고요. 제가 구독자 20명이 되었어요. 맞아? 진짜 여러분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2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벤트를 신청하신 분이 몇몇 분 있었는데, 네, 그분한테 뽑기에서 드릴 물건, 이렇게 세 가지였죠? 네. 잘 사용해주세요라는 이거 또 적어놨었는데, 3번 적혀있는데,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거 뜯고 올게요. 고고씽. 네, 이렇게 뜯고 왔는데, 네,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제가 속샷을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속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담겨 있어요. 속샷을. 네, 무릎을 샷. 그 다음은 이거 견출지인가 네, 견출지로 할게요. 견출지에다가 랜덤일스, 그 다음에 잉크 소량, 네, 스티커도 있고, 네, 방탄 좋아하시는 분이면 방탄 스티커도 있고요. 미션지 있습니다. 이건 임시 마트였고, 네, 제가 완전 새로운 마트로 갈아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네, 뜯고 올게요. 네, 제가 뜯고 띄우는 안 해도 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찢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차피 이거 다시 갈아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 임시였어요. 네. 속샷. 울샷. 네. 여기, 이 꽃무늬 마트. 네, 내장. 이미 여기 영상에서 그런 게 해드렸기 때문에 영상에서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것도 이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위어베이스, 이거.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벤트 했던 건데,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이런 거. 다 소량이니까 뭐 기대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넣고 올게요. 고고씽. 네, 이제 이 3번 봉투도 이거 임시 마트였으니까, 네, 제가 이거 스티커 떼고 일단은 올게요. 네, 스티커는 다 떼는데 이거 어차피 임시니까 상관없어요. 네, 여기에 다 뗐어요. 하다가 약간 조금 찢어졌는데, 이거 잘못뗄것 같아서, 네, 그냥 커터칼로 찢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용되는 거지. 네, 나중에 이거 여분은 또 잘라낼 거니까, 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속샷. 아이고. 네, 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은 별로 인수가 없는 분이시면 좋겠네요. 이거, 네, 속샷 보여드렸고요. 이거 우르르샷이에요. 샷이 조금 이상하게 뒤집혀서 나왔네요. 네, 얘도 보완 굉장히 가능해요. 어차피 이게 다 다르긴 한데. 네, 이런 거 핑크한 거,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 이게 뭐지? 얘가 이게 뭐죠? 무슨 땅이었는데? 뭐지? 다음에 이거 리라쿠마는 똑같은 거두 개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제일 큰 거, 대단한 거.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인맥이에요. 일수 인맥. 네, 다시 담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네, 지금 누구누구 이벤트 참여하셨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 다시 한번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내일 학교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을 이벤트
잘못하면 강의로 이제 학교에서 들을 거고요. 네, 이벤트 참여하신 분 저희 학교가 아니다라면 직거래로 만나서 교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